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향로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향로봉에 올라오면 저 멀리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와 만경대, 노적봉, 그리고 그 앞에 의상능선과 가까이로는 관봉, 비봉, 사모바이, 그리고 문수봉, 나한봉까지 보이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향로봉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출발! 오늘 오를 북한산 향로봉은 올라가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쉬운 코스로는 승가공원 지킴터나 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 향로봉을 가는 방법과 조금은 어렵더라도 산타는 맛과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불광역 9번 출구에서 시작해 대호아파트 뒤 용화 1공원 지킴터에서 시작해 족두리봉에 올라 향로봉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족두리봉에서 그림같은 비봉능선의 풍경을 즐겨보시죠. 향로봉으로 갑니다. 향로봉 가는 길입니다. 길이 아주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히 가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 비봉능선은 산타는 맛이 있습니다. 앞는 구간이 많아서 그런지 기이한 바위들도 많고 굉장히 풍경도 멋있습니다. 미끄럼 조심하세요. 낙석도 조심하세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향로봉입니다. 저 뒤가 비봉이고요. 저 능선 따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향로봉을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로봉은 말 그대로 멀리서 보면 향로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향로봉에서는 그림 같은 서울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락 주의하세요. 자, 이제 1.4km 남았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편한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물론 저 앞에서는 약간의 오르막도 있지만 그게 또 운동하는 맛이 끝내줍니다. 한번 또 천천히 가보시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아주 오늘 신나는 산행길입니다. 오랜만에 청명한 하늘 아래 북한산 자락을 거닐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기분이 좋네요. 자, 계속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향로봉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면 저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올랐던 족두리봉이 보입니다. 정말 족두리처럼 생겼죠? 족두리봉입니다. 네, 여러분, 초반에 저 족두리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험합니다. 한 800여 미터를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야 되고 보시다시피 앞는길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족두리봉에서 내려와서 저 앞에 향로봉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라 정비도 매우 잘 되어 있고 이정표도 잘 되어 있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 물론 족두리봉까지는 솔직히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시면 거리는 짧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제 저 앞에 있는 향로봉까지 빨리 가보시죠. 향로봉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가시죠. 저 웅장한 향로봉이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향로봉 전에 소나무길입니다. 보이시죠? 아, 정말 아름답네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향로봉 어마무시하네요. 어떻게 올라가지? 큰일 났네. 이제 향로봉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경사가 또 어마무시해요.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면 못 올라갈 곳은 아닙니다. 아, 향로봉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앞는길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숨이 엄청 헐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이 차오를수록 향로봉에 닿았다는 증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풍경이 끝내줘요. 족두리봉. 그리고 뒤로는 향로봉. 정말 끝내줍니다.
계속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향로봉까지는 400m 정도 남았고요. 네, 향로봉에 도착하면 그 다음 관봉이 나오고요. 관봉 뒤에 바로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문수봉이 나옵니다. 아주 하루 날 잡고 등산하기 정말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자, 다 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기 보이는 게 향로봉이고요. 관봉, 비봉, 저 뒤에 삼호바위. 자, 이제 이 300m 정말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함께 올라가 보시죠. 이 쭉 늘어진 돌계단길, 여기를 따라 올라가면 향로봉이 나옵니다. 끝이 안 나는 향로봉 깔딱고개입니다. 여기 향로봉 가는 길 약간 그 봉정암 올라가는 마지막 깔딱고개 느낌 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안 나. 향로봉입니다. 해발 535m. 안녕하세요, 산타크루 TV 페이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향로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향로봉은 제 생각에 종합선물 세트 같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향로봉 위에 올라오면 이렇게 저 멀리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와 노적봉, 망경대도 보이고, 그 옆에 북한산의 공룡능선이라 할 수 있는 의상능선도 보이고, 가까이로는 관봉과 비봉, 삼호바위, 그리고 저 멀리 문수봉과 나암봉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온 족두리봉과, 저 뒤에 보이시죠? 족두리봉과 서울 시내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360도로 막힘없이 풍경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향로봉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불광역에서 족두리봉을 지나 향로봉에 왔고요. 향로봉에서 정상인 백운대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면 응봉능선, 그리고 저 멀리 의상능선과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로는 바로 앞에 관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문수봉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날씨 좋은 날 꼭 한번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향로봉에서 비봉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관봉이라고 있습니다. 관봉 뒤편에서 바라보는 의상능선이 또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빨리 또 가보시죠. 자, 이곳이 바로 관봉입니다. 관봉에서 바라보는 풍경 멋있죠. 자, 여기서 이 소나무 뒤쪽으로 내려가면 의상능선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